김현원 교수는 몽타니에 교수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해왔습니다. 혹시 학회에서 뭐 이게 저 좀 따돌림 받거나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네. 또 이제 외국 학회에서도 많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네. 뭐 최근에 몽타니에 박사가 최근에 한국에 왔어요. 네.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뭐 저랑 친해요. 김현원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이 기억하는 치료제 파동을 세라믹 볼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라믹 볼을 다시 물에 담그면 치료제의 약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애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물을 일본에 보낼 순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은 이 미네랄에, 이 세라믹 볼에 제가 물을 기억시켜봤어요. 그런데 이 세라믹 볼이 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이 물이 네. 바소프레신의 정보를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김 교수는 물의 기억으로 만든 세라믹 볼로 자신의 딸만이 아니라 다른 뇌하수체 종양 환자들도 효과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물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알았다. 만들어줬더니 걔도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뭐 학교도 복학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효과를 봤다는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교수는 거부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 뇌하수체 절제 환자들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원 교수는 물의 기억을 활용해 사업에도 나섰습니다. 암, 당뇨 등 각종 치료제의 파동을 기억시켰다는 세라믹 볼 제품과 물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당뇨가 좋아지고 암 환자가 좋아지고 변비가 없어지고 뭐 생리통이 없어지고 통풍이 없어지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현대의학에서는 변비는 변비고 설사는 설사죠. 반대의 병인데 어떤 사람은 변비가 좋아졌대고 어떤 사람은 설사가 없어졌대. 만성 설사가 없어졌대요. 어떻게 반대의 병이 물로 치료가 될까? 그래서 물은 바로 만병통치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기니까. 저는 결단코 했을 때 이게 진짜 암이나 특정 질환 효과가 있는지 저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임상시험 자료가 없으니까. 임상시험 자료가 제대로 된 게 있다면 물론 몇 명을 대상으로 10명, 20명을 그걸 임상시험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과학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김 교수의 개발품에 들어간 세라믹 볼을 제조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 세라믹 볼에 특별한 점이라도 있는 것일까? 저희가 그게 그분한테 그렇게 좋은 거면 그분한테만 이게 팔겠어요? 네? 닥터리고 지금 막 이렇게 네? 막 원청하고 막 난리 났겠죠. 이 세라믹 볼은 그 물과 세라믹 볼과의 이온 치환 작용을 통해서 수소화하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을. 수소수 물병이고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업체들이 있고 세라믹 볼 만드는 공장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의약품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요. 당뇨병이나 암까지 고칠 수 있다며 이른바 생명수를 만들어 팔아온 교수가 붙잡혔습니다. 현직 명문 의대 교수인데다 언론에서 수차례 물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17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명문의대 김모 교수는 지난 2010년 김현원 교수는 의료기기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암 환자가 있어서 이 전소장체를 구입을 했는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거금을 드린 것이 그냥 뭐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교수에게 제기된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뒤 김 교수가 들고 나온 것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카드였습니다. 김 교수는 각종 치료제 파동을 디지털화해 카드에 입력시켰다며 암, 염증과 자가 면역, 폐기관지 등 질병마다 특화된 카드를 팔았습니다.